안녕하세요, 푸른쌈입니다. 오늘 제가 좀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이틀 정도 전에 오랫동안 준비했던 울프 PC를 번식에 성공해서 이제 수정된 알들을 올렸었어요. 이제 걔네 부화하는 것부터 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워낙 이제 가격이 있는 물고기다 보니까, 마리당 가격이 45만 원씩 하던 고기다 보니까 이걸 잘 키워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입문어종으로 하실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알이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관리를 못 했거나, 뭐 제가 뭐 관리 미숙을 했거나, 물고기가 수정률이 안 좋거나 이런 거였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죽 뒤에 이게 지금 죽은 이유가 좀 다른 분들도 아셔야 될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우선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오후 6시 정도에 울프피쉬가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수정이 되도록 이제 산란행동이랑 페어링하는 걸다 확인하고, 그날 12시 정도에 물고기 알을 일부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확인해 보고, 또 수질 같은 것도 다 체크를 했어요. 전혀 이상이 없었고, 얘네가 거의 다 수정이 된 것까지 현미경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2시, 점심 12시에 또 와보니까 알이 한 1000개가 있으면 한 10개 정도가 무정눈으로 이제 하얗게 변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수정이 돼서 치어 형태들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수질이랑 수온 체크하고, 요 뚜껑 닫아놓고, 제가 잠시 고기를 가지러 잠시 남양주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러고 밤 11시, 12시에 도착을 해보니까 알이 한 90%가 죽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 고기를 번식을 해봤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하고 이것저것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해봤는데 뭐 pH가 낮거나 높거나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뭐 제가 이거 관리를 미숙을 했거나 이래서 이렇게 죽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죽을 알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그렇게 죽을 알이 아니에요. 용존산소나 곰팡이 다 대비해가지고 조치를 다 해놓은 알인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CCTV도 확인해보고 다른 외적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12시에 알이 무사히 자라고 있는 걸다 확인하고, 3, 4시 사이에 손님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매장인데,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수족관을 하고 있고, 여기 수족관 겸 부화장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들이지 않고 인터넷 택배만 하고 제가 고기 키우고 부화하는 곳인데, 그냥 평상시에 직원이 있는데 이게 손님이 그냥 어떻게 뭐 저희가 원해서가 아니라 잠깐 오셨나 봐요. 잠깐 오셨는데, CCTV도 다 확인하고 오셨는데, 저희 직원이 다른 거 고기 포장하고 하는 사이에 아주 테러를 해두셨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건드셨어요. 아마 손에는 화장품이나 뭐가 묻어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뚜껑 열고 이제 손도 넣으셨고, 네, 손도 넣으셨고요. 그리고 요 위에 피라냐 수조 있는데 뭐 이런 거 피라냐에 히터를 뽑아놓는다든가, 뭐이 점프를 잘하는 폴립의 뚜껑을 열어둔다든가, 단기간에 이것저것을 해두셨더라고요. 이제 CCTV가 입구에만 있는 걸로 보이니까 이제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테러를 당해서 저희 직원 차밍이가 3, 4시에 손님 온거 확인하고, 5시 정도에 알이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거를 확인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 친구는 고기를 안 키우는 친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부화하려고 변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신경을 끄고 있었고, 제가 왔더니 이제 문제가 생긴 걸 이제 확인을 하고 얘한테 전화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한 건데, 뭐 그렇게 해서 알이 지금 죽었어요. 참고로 이 화장품이나 뭐 향수나 이런 게 물고기가 굉장히 약해서, 간단한 예로 제가 학생 때 일하던 수족관에서는 손님이 자기가 고기를 직접 잡는다고 아이스팟이랑 물고기가 있으면은 막 이렇게 뜰채로 넣고 손을 넣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기가 한 시간 있다 다 죽었거든요. 손에 스킨이 묻어 있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가 키우는 호주페어 중에 한 마리가 허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친한 형님이 키우시던 건데, 그 수조 썸프에 여과제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직원분들이 이제 직원 화장실 가서 청소를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위쪽에 이렇게 가끔 칙하고 나오는 향수가 있잖아요. 방향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 조금 묻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데미지를 받아서 고기가 며칠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허리가 휜 건데, 간단한 예예요. 그냥 물고기가 물이 뭐 수질이 조금 나빠지던가 산소가 조금 부족하거나 온도가 조금 높고 낮은 걸로 저렇게 알이 안 죽거든요. 근데 화장품이 들어가거나 뭐 비비크림, 뭐 향수, 스킨 이런 게 들어가면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죽으면은 그렇게 죽을 땐 증상도 어느 정도 알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네가 이렇게 죽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잠깐 요 가게를 오픈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때 경험한 걸로 이제 하지 않는데 고기 구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수조 이렇게 툭툭 치고 한번 지나가는 고기도 만져보고 뭐 주인이 시키지 않았지만 먹이도 한번 줘보고 지나가다 발에 걸려서 히터선 같은 것도 뽑혀 있고 뭐 수조 탱크 같은 것도 발로 한번 툭툭 치다가 이제 안에 있는 물고기가 놀라서 점프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부화장에는 손님을 들이지 않아요. 요즘도 제가 유튜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거절을 하거나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이제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즘도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무작정 매장 앞이나 문 앞에 와가지고 열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최근에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 아침에도 있었는데 그냥 좀 보셨으면 해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근데 정말 짜증나네요. 뭔가 저였으면 남의 물건 안 건들 것 같은데, 저였으면 남한테 피해 끼치거나 민폐 끼치는 게 싫어서 그런지 절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제 기준이 이상한 건지, 이분들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대체, 뭐, 그걸 해서 얻는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좀 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여튼 오늘 푸피씨는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죽었고요. 아마 뭐 다음번씩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한 쌍밖에 없는데, 알베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차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곡인데, 승질 같아서는 뭐 이게 금액으로도 비싼 고기란 말이에요. 제가 이 종업값에만 마리당 45만 원씩 5마리 사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건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걸 이렇게 증명을 해서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까놓고 생각하기도 싫고 이게 제가 사업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유튜브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뭔가 그 원인을 생각하기도 싫고, 좀 여튼 그러네요. 분명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신 건 아는데, 꼭 좋은 분들이 한열분 계셔도, 이런 짓을 하는 분들이 한 명만 계시면은, 뭔가 어깨에 힘이 쭉 빠지고 그래요. 뭐 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튼, 살아남는 쉬어들 있으면은, 걔네 가지고라도 영상을 찍어보고요. 다 죽으면은, 그냥, 울프핏이 번식 영상 거기서 끝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굉장히 큰 교훈을 얻게 된 건데, 이제 제가 여기가 사무실인데 가끔 뭐, 저한테 별별 문의가 다 온단 말이에요. 이제 수족관 뭐, 이쪽 일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냥 물고기에 대한 상담이나 뭐나 이런 문의도 많이 오고, 그냥 제 본업도 있다 보니까 그냥 부하실까지는 아니어도 사무실까지는 그냥 이제 손님도 받고 가끔 그럴 때가 있었는데, 뭐 당연히 저희는 다안 된다 그러죠. 그렇죠? 저희가 오시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편의상 오픈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테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수조를, 사무실에서 수조를 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냥 이제 아무도 뭐 이유 불문 안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다른 분들의 양해도 좀 부탁드리고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10명이 좋은 분들이 있으셔도 그냥 한 분이라도 이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는 너무 하이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나저나 어쨌든 얘네 잘 키워가지고 막 바글바글한 애들 먹이 먹는 모습이나 이런 거막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제 의도와 맞지 않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좀 찹찹하네요. 뭔가 이제 화도 안 나요. 뭔가 이게,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그런 생각만 좀 들고. 그냥,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뭐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뭐 앞으로 제가 그냥 하는 말들이나 이런 거에서 아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마음이 조금 있으셨으면 해요.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은 그냥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찍은 거니까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뭐 오늘 영상 뭐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울프핏이 번식기에 마무리가 될것 같은 영상이었고요. 일단 다음에는 좀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